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로프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칼과 좋아. 슥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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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삭. 아주 튼튼합니다. 아직까지는 슥 하면 잘릴 줄 알았는데 일단 표피부터 이렇게 천천히 제거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핑크색 표피를 벗겨내니까 이 흰색 속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. 마저 잘라보겠습니다. 오! 아, 무섭다. 오! 오! 이제 뭔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? 제가 이제 속심을 반 정도 잘랐거든요. 지금 많이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늘어난 상태로도 잘 버티고 있어요. 아직까지는 몇 개 안 남았어요. 한 6, 7개 정도 속심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마저 잘라볼게요. 이제 조금 무섭다. 띵! 띵! 오! 오! 늘어나고 있어. 얘가 날 버텨주고 있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.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간다!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. 봐보세요. 제가 이렇게 점프점프해도 얘가 버텨주고 있긴 해. 아, 이제 무서워. 현재 속심 3개. 아, 무서워. 이거 덥기도 한데 지금 식은땀도 나고 있어. 간다. 속심아. 잘 버텨봐. 아, 엄청 많이 늘어난 거 봐. 이 얇은 실오라기들이 제 몸무게를 버텨주고 있어요. 신기한데? 생각보다 튼튼하구만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전 가보겠습니다. 갈게요. 이 흔적이 보이나요? 이렇게 로프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. 로프마다 다르긴 한데 이 로프 같은 경우는 지금 속심이 13개 정도 들어있어요. 속심 한두 개로도 제 체중을 버텼는데 보통 많은 속심과 표피로 로프가 구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엄청 튼튼합니다. 막상 억지로 끊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잘 안 끊어져서 놀랐어요. 심지어 이 테스트는 페로프로 실험한 겁니다. 많이 사용하지 않은 로프는 더 튼튼할 거거든요. 오늘 민자의 등짝 스매싱 실험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안전하게 등반하세요. 안녕! 꽃다발.